마하냐 바람일. 예,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주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관음절 날 뵈야 됩니다. 그 오늘은 날씨가 좀 이렇게 부득지근하죠. 그 덥기도 하고 좀 하여튼 뭐 이상한 날씨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토요일 날 해인사에 다녀왔습니다. 그 여기 기본반 이게 졸업하시는 분들을 하고 수련회차 이제 해인사에 다녀왔는데 밤 10시 넘어 출발했죠. 새벽 4시에 이제 도착해서 이 새벽 앱을 보고 한 3시 반쯤 여기 도착을 한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새벽에는 추웠습니다. 근데 이제 낮에는 또 올라올 때는 에어컨 틀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하여튼 이게 변동이 좀 심한 이런 것처럼 오늘 날씨도 좀 그렇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사가 해인사긴 한데 이게 이제 하도 오랜만에 가니까 이게 어디가 어딘지 이제 좀 헷갈려요. 그래서 길도 이렇게 제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이제 막혀 있고 다시 좀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해인사 법당에서 이 새벽 예불을 보는데 스님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그 이 템플 참가자 또 우리까지 합해서 이제 법당하는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스님들 숫자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장엄함은 느껴지긴 하지만은 아, 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대웅전이었습니다. 그 대적광전이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마치고 백년암은 힘들어서 또 제가 잘 아는 곳이라서 빼고 그 지조감하고 이제 희랑대를 다녀왔습니다. 그 지조감 같은 경우는 일타근 스님이 계셨던 곳인데 거기 보면은 예전에 제 기억에는 이 그 뭐 조그만 정각처럼 해서 일타근 스님이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참선을 하면은 이 기운을 잘 받기 때문에 잘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억을 갖고 갔었는데 그것은 또 사라지고 없고 이제 희랑대를 들렀을 때는 제가 한 서너 번 뭐 이렇게 간 기억은 있는데 분명히 법당 안에 희랑조사상을 모신 것 같은데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 인법당식으로 된 곳에 절 스님이 머무시는 공간 안에다가 이제 보물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모셔놓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겨우 이제 참배를 하고 나왔는데 그 희랑조사상은 이제 그 이 신라말 고려초에 이제 조성된 그런 부분들이죠. 태도 왕건 스님을 지지했던 그런 스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사상 보면은 이 가슴에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멍은 이제 그 전설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그 희랑조사 스님이 화엄종의 대가였기 때문에 화엄 삼매에 들어서 그 빛으로 이 가슴을 녹여가지고 구멍이 생긴 거다. 이런 이야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때 당시에 해인사에 그 모기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구멍을 내서 거기서 나온 피로 이 모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른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대단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제 뭐 바람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셔서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이제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해인사에는 길상탑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탑하면은 우리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거나 법신사리인 경전을 모시는 것이 탑이죠. 그런데 그 길상탑에는 그 신람 아래 이 도적들의 난에 의해서 그 난을 막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죽은 뭐 스님들도 계시고 노비로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거기서 오늘날처럼 이제 종무소에서 업무를 보시는 그런 분들도 돌아가셔가지고 그 56명의 늑설길이는 일종의 충원탑이죠. 충원탑으로 모셔서 지금까지 한 1000년 이상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런 탑입니다. 이 충원탑과 비슷한 형태로 곡성에 가면은 태안사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뭐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정학헌 스님이 거기에 이제 주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남아미타불 연불선을 강조하신 분이고 동시에 지장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량이 어떤 도량이냐? 그 6.25 전이죠. 그 전 과정에서 말치상가 그리고 군인 경찰이 대립을 하고 서로 죽이고 했던 그런 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은 빨치산이 지배를 하고 낮에는 이 이제 군인 경찰들이 이제 그 지배를 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도량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량이 좀 굉장히 좀 상그럽다 그러나 좀 그 조용한 이런 도량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거기 살 때도 밤만 되면은 군홧발 소리나 막 그런 포성소리 비슷한 게 들려오고 이랬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3년 천일기 지장기도를 회향하셨죠. 회향하면서 이 그 군인과 경찰들 그리고 거기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늑설 유로하는 충원탑을 이제 모셨죠. 그 뒤로는 이제 태안사 도량이 좀 안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안사 그 도량에서 맞은편으로 보면은 성기암이라고 비구니 스님이 혼자 계신 그 암자가 있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도 이제 대단하신 분이죠. 혼자서 이제 처음 와서 기도를 할 때 새벽 예불을 4시에 보게 되면은 이 뒤에서 옷자락 그 스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려와서 거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비구니 스님은 문을 오히려 활짝 열고 그 날이 셀 때까지 금강경 독성을 했다 그러죠. 그렇게 한 3년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도량도 역시 좀 안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불교 공부는 1년 공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강청하 선임이든 그 성기암의 비구니 선임이든 그런 어떤 일념으로 기도했던 분들이 이제 그 결과로서 도량이 안정되어진 이런 이제 예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동시에 이제 제가 거기 선방에 있을 때인데 이제 또 그 비구니 스님이 새벽하고 4시에 이제 또 저녁하고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선방에 앉아서 공부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 이제 목탁 소리가 시끄럽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목탁을 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철에는 그 비구니 스님이 목탁을 못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이제 화두를 일념으로 가야 되는데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목탁 소리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게 된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아마 지금도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 계속 그 암자에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수행하고 계신 거로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 그 구 한말에 이제 그 경어 스님의 그 마상자로 보통 이야기 되어지죠. 그 수월 큰 스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로 등력을 하신 분입니다. 뭐 어떤 일화로서 이야기 되어지는 경우가 그 서산 천장암에 계셨는데 그 천장암에 그 경어 스님의 속가 형님 되시는 태어 스님이 이제 주지로 계실 텐데 이 마지가 사시에 되면 마지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행자니까 마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바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와서 직접 내려가 보니까 이 가마솥에 이 이제 밥이 이제 타고 있더라 이거죠. 그 밥이 타는 줄도 모르고 심여장구 대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이제 일화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오로지 방 하나 딱 해서 심미장구 대다라니만 독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그 도를 이루신 뒤에는 이제 그 북만주 벌판에 간도에서 이제 집신 삶아가지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실질적으로 이 그 허드렛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일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의 말씀에서 이제 그 하신 말씀의 본문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한 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좀 본문인데 도를 닦는 데에서 핵심적인 것은 다른 건 없다. 일념 공부, 일념 공부다.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이제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천수 다란이로 등력을 하셨던 분이고 또 다른 수월 스님이 계십니다. 그때와 시대적으로 비슷한데 어성 고은사에 수월 큰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 용성 큰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출가를 해서 처음 공부를 할 때 물어보러 간 스님이 어성 고은사에 계신 그 수월 큰 스님입니다. 이분도 이제 심여장구 대다란이로 등력을 하셨던 분이고 살아생전에 생사리가 몸에서 53강가 나왔다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역시 이제 심여장구 대다란이 하나로 등력을 하셨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그렇게 일념을 이루면 좋은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안 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지죠.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은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왜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그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우리 불자님들은 대다수가 귀가 좀 얇은 편이죠. 이게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잘하고 좋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쭉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일념을 오히려 방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 이 오늘이 이제 지장제일이니까 제가 이제 일화로서 이렇게 그 정리해 놓은 것은 이제 그 지장보살을 이렇게 이제 그 모시고 기도를 일생을 지장보살 기도를 하셨던 그런 분을 이제 예로서 이제 여기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 그 당나라 때 이제 신심이 깊고 그런 어떤 근갈이라는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조그마한 벼슬도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날 스님에게 어떤 스님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불보살님을 모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령을 받은 지장보살님을 모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단향 나무로 된 그 지장보살님을 조각을 해서 이 상투 머리에다가 이제 묶고 이렇게 늘 그 모시고 다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주다와 음욱동정이죠. 그때도 이제 거침없이 이제 지장보살님을 예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 파견되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중에 적장에게 사로잡힐 위험에 이 그 이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갑자기 말이 이렇게 그 치어 나가면서 이렇게 그 위기를 넘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다른 어떤 그 벼슬을 받고 이제 그 부임하러 가는 그 길에 이제 다리 밑에 이 그 평소에 원한을 맺었던 사람이 그 근갈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근갈이라는 사람이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갈은 보이지 않고 이 스님의 모습을 한 그런 부분만 보여서 이제 지나간 경우라든지 뭐 그런 일 그 예로서 이제 위기를 넘긴 이런 이제 그 분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이제 이 자기가 모신 그 상투머리 그 지장보살님에게서 이제 그 빛이 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 그 지장보살님을 염을 하면서 입적하셨다는 이제 그런 지장보살 영흥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고려 시대 때 그 호신불로 이제 이 머리에 상투를 하고 그 안에다가 지장보살님이든 관세보살님이든 아니면 또 다른 뭐 아미타 부처님이든 모시고 상투를 묶고 갓을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호신불로 이제 많이 이제 모시고 다녔던 그런 일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신주단지 아시죠? 요즘은 잘 없죠. 신주단지가 어떤 거죠? 옛날 기억에만 남아 있죠. 이제 집안에서도 보통 이제 그걸 그 앞에 붙이는 이름이 세존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고려시대 때는 각 그 집안에다가 불보살님을 모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그것을 하도 탄압을 하고 뭘 하고 하니까 이 이제 그 불상이 있었던 모시고 있었던 그 자리를 이 그 세존단지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단지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그 자리를 이제 그 잊지 않기 위해서 모신 그런 일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집에다가 지장보살님 상을 모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좀 들으셨죠? 정말 그럴까요? 어떨까요? 그게? 집에다가 이 보통 어디 여행 가면은 무슨 그 기념으로 가져오는 그 아기 동자 상도 있고 또 지장보살님 상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것을 극력 집에 모셔서는 안 된다. 왜? 영가가 묻어서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이죠. 그분을 할 때 남방화주는 남방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입니다. 이 남선부주를 교화하는 주인이 지장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교주 지장보살 그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저승세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유명계의 교주가 지장보살이다. 그리고 대원본존 지장보살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지장보살님을 집에다 모셨는데 만약에 영가가 온다면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시기 때문에 영가가 오는 족족 전도시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이제 우리 생각이 만든 병이 아니겠느냐. 또 어떤 분은 지장경은 밤에 독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시방세계 어디에도 계시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밤이건 낮이건 항상 놓치지 않고 부처님을 염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선 예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인천 용화사에 계셨던 정강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 고향이 이제 전라도 곡성입니다. 고향 근처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소식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다가 곡성 태안사에 들렸어요. 들려서 이제 그 법당 앞에서 오줌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안사 스님들이 이 미친 중놈이 감히 부처님이 계신 그 앞에 오줌을 넣다니 이렇게 막 이제 윽박 지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강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그러면은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을 대라.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오줌을 누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방세계 어디에도 부처님은 다 계시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누워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런데 거절의 스님들은 못 알아듣고 이 미친놈이 이러면서 이제
막 두드려 패서 이제 쫓아버렸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그 부처님은 시방 세계 어디에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 놓치지 않고 염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죠. 이제 그렇게 봐야만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기도로서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념의 의미로 이제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일념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 조선시대 때 허정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정성이니까 임금님이 계신 어전회의에도 참석할 정도의 높은 이제 관리인택이죠. 근데 항상 애지중지하던 애첩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전회의에 갔다 오니까 애첩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딱 한 사람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숫장수를 따라서 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애첩을 찾으러 방방곡곡을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거죠. 뭐 정성도 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그 일념으로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죠. 3년을 그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하도 지쳐서 겨울에서 좀 쉬고 있는데 어떤 여인네가 이제 지나가는 게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애첩이라 이거죠. 그래서 가서 반갑다고 하면서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애첩은 안 돌아간다. 그렇게 하면서 싹 이제 냉정하게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허정성은 이 밤낮을 짐식을 잊고 왜 애첩이 나를 버렸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월정사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자에서 계속 그게 화두가 된 거죠. 왜 애첩이 나를 버렸을까? 거의 한 뭐 이 한 달 가량을 그 생각만 가지고 하다가 이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돌뿌리에 넘어서 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이제 다친 거죠. 그러면서 피가 흘렸습니다. 그 피를 보자 이제 이 그 애첩과 숫장수와 자기의 그 인과관계, 인연의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떤 것이냐? 전생의 허정성은 참선하던 스님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몸에 그때 당시 이가 이제 붙어가지고 항상 말썽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양청을 받아가지고 신도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간 거죠.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이렇게 너무 가려워서 그 이를 떼서 그 집에 있던 복실이한테 옮긴 거죠. 걔한테 옮긴 거죠. 복실개에게.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가 어떤 거냐면은 그 이가 지금의 애첩인 것이고 그 복실개가 전생의 복실개가 지금의 숫장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다가 떠났으니까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그 숫장수하고 같이 가게 된 그런 일로 하죠. 그런데 이분도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왜 그 애첩이 나를 버렸을까 하는 그게 화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우리가 화두를 돌고 공부하면은 그렇게까지 몰입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그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일념이 이제 유지가 된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념이 그 이어지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한 그 자기의 인과의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 그 초기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정에 구차세종으로 이야기하면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초선정에만 들어도 이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산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생의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일념 선정에 들은 부분들의 어떤 중요성들을 그 경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일념이 되는 거 중요하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되면은 이것도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골치 아프냐면은 우룡선인 법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울산의 학승선원에 다니는 어떤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그 스님이 한 시간 정진하, 그 정근을 하면은 한 시간을 변함없이 같이 합니다. 두 시간을 정진해도
두 시간을 같이 정진하는 거죠. 네 시간 이것 봐라 싶어서 여섯 시간을 목탁을 치고 했는데 그 여섯 시간도 변함없이 이제 같이 정근을 하더라 이거죠. 대단하죠. 대단한데 정작 집안에서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부인과 같이 엮이기 싫어가지고 절에 다니지 않고 가톨릭 성당으로 일요일마다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남편 되는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딸이 서울에 있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이제 지내다가 딸에게 이제 용돈을 좀 다오 절에 가게. 절에 가면은 뭐 불전하면 돈도 좀 넣어야 되고 보시도 좀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쓰게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절에 딸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절에 간다면 돈을 못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이제 이분은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한번 시비가 붙으면은 그 절을 완전히 이제 완전히 한판 엎어놓는 거죠. 사람하고 싸우면 왜 그런 이 억척스러운 분 계시잖아요. 한번 시비가 붙으면은 뭐 이게 보통 조계사에서도 그 자복 가지고 많이 다투잖아요. 이게 이 자복은 내 자복이다 이거죠. 그거로서 이렇게 많이 다투는데 이 그런 것처럼 한번 시비가 붙으면 그 절이 들썩일 정도로 이 한판 엎어붙는 이제 이런 이제 스타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질려가지고 다른 곳에 간다면 돈을 들을 수 있지만은 절에 간다면 돈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일념을 갖는다는 것과 잘못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상을 갖는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헨사 백년왕 문중이긴 한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헨사 백년왕 보살님들을 다 싫어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그 삼천별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도 억척스럽고 열심히 하는데 이놈은 상이 높아가지고 기도 절을 안 하는 스님들을 보면은 완전히 개무시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도한 게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물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은 이것이 일념으로 가는 것과 이 상을 가지면서 이 자기 남들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연락도 잘 안 하고 평소에 이렇게 우연하게 마주쳐도 좀 피해버리죠. 아이 뭐 만나면 이렇게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일념을 갖되 일념을 하되 생각을 내려놓는 것과 반드시 일치시켜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상만 높아지는 이런 이제 경우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그 조심을 하고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예로 해놓은 것은 이 그 백중 기도와 관련되어서 일본에서 있었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1700년도 지금부터 한 3, 400년 정도 되죠. 이때 이제 요시코라는 21세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죠. 뭔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의 가문이 200년 동안 그 며느리들이 이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다 죽은 거죠. 그 이야기는 속 빼놓고 결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괘씸합니까? 근데 본인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어떻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달려와서 이제 그 모친하고 친엄마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지장기 보살을 염하고 지장기도를 하라고 권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댁에서는 늘 구박하고 기도를 못하도록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죽는 것은 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꼭 지장보살님의 화신처럼 보일 정도로 열심히 이제 지장보살을 염한 거죠. 이제 그렇게 염을 하고 나니까 이 이제 30세 되던 날, 그 전날 밤 꿈에 이제 그 원혼이 나타난 거죠. 그 200년 전의 어떤 원한 때문에 이 집안의 며느리들의
그 30세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너가 그렇게 지장부 살림을 열심히 찾기 때문에 너를 죽여서 데려가지는 못하겠다. 대신에 나도 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너가 나를 좀 공덕을 짓도록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천부다란이라고 있거든요. 뭐 천부 천부 천천부 아가씨 천부 이렇게 나가는 이제 지장보살님의 어떤 진언이죠. 그 진언을 그 목판으로 그 신망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해서 그 강에다가 이 좀 뿌려주면은 그 공덕과 복덕으로 내가 이제 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백중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신망근을 그 천부다란이를 새겨가지고 강에다가 뿌리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눠서 공양을 베풀었다 그러죠. 그래서 백중이 되던 그 날 밤 꿈에 이제 또 이 그 거의 뭐 오색 광명이 빛나는 큰 스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 강에다 쭉 그 건물을 던져서 건져 올리니까 수많은 그 문헌들이 거기에 딸려서 쭉 올라가더라는 그 꿈을 이제 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절을 집을 절로 만들어서 지장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음이 있는 절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장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절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금 있으면 우리도 백중을 맞이하죠. 이 그 중국에서는 백중을 중원절이라 그럽니다. 이 8월 15일 그때 모시는 이 중원은 뭐냐면은 도가적인 의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원이라는 게 둥글 원이면서 어떤 원자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오봉절이라 그럽니다. 오봉절은 뭐냐면은 그 우란분절 그러죠. 백중을 우란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 우란분을 일본 말로 바꾸면은 그게 오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오봉절. 우리는 이제 백중 내지는 우란분절 이렇게 했는데 우란분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꾸로 매달린 자의 고통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중의 의미가 그 목련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이 한거 그 결제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과 복덕으로 돌아가신 영가가 천도된다. 이런 의미로서 강조를 하고 있죠. 즉 스님들에게 수행을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부분들 이런 의미가 첫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죄를 모셔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돌아가신 이제 조상분들을 천도시키는 그런 의미로 정착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나라마다 조금씩 그 특징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 그 산소에 가서 모셔는 의식을 좀 하고 집으로 와서 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렇게 그 대접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경도 독송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거의 많이 축약돼 가지고 이 많이 의미가 이제 변화되어 버린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중의 의미 속에는 그 보통 이제 영가들은 뭘로서 배를 채울까요? 돌아가신 분들은 예 식향이라 그럽니다. 음식의 향을 맡아서 배고픔을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방에서 어떤 그 스님들은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재를 지낸 음식은 안 먹어요. 왜? 기운이 다 빠져나갔다 이거죠. 또 그런 보살님들도 또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가지고 안 먹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자 따져보면은 나와 인연되지 않은 중생이라는 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 거를 안 먹는다면 자기 부모 스님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부모나 자기 조상의 것도 안 먹어야 되죠. 근데 이제 자기 조상 것은 먹거든요. 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라도였던 스님한테 보통 그 죄를 지낼 때는
그 팥시루떡을 잘 안 올리죠? 왜 그렇습니까? 팥시루떡을.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로 팥시루떡을 잘 안 올리잖아요. 근데 그 전라도 스님은 그 팥시루떡을 올린답니다. 왜 올리느냐? 다른 귀신들은 오지 말고 자기 조상 귀신들만 오라고 그래서 팥시루떡을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나와 인연되지 않은 중생이란 것은 없다. 그래서 이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 드신다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제사를 모실 때 그 제사 밥을 시루에 올렸다가 그 선반에 올렸다가 그 다음날 먹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조상이 드신 음식을 후손인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조상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법을 꼭 같이 챙겨 먹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스님들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돌아가신 분의 그런 어떤 그 인연이 주어진다면은 오히려 더 많이 먹어주고 더 많이 축복해주고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처님도 이 안한존자와 길을 가다가 이 어떤 무덤을 지났을 때 그 무덤을 향해서 합장 반배를 했다 그러죠. 안한존자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무덤 속의 주인이 어느 생에 어떤 시절에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합장 반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용선님 법문에 또 그런 얘기 하나가 있는데 보통 옛날에 밭 가운데에 묘가 있죠. 밭 가운데 묘가 있으면은 이 봉분이 오래 지나면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소를 먹이고 이렇게 해서 봉분이 사라지면은 거기도 밭으로 만들어버리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서 당대는 지나가지만은 그 다음 대에 정신박애가라든지 집안에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법문을 하신 걸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의 뭐 그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양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의 옛 조상들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행했다.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이제 우란본절이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을 천도하는 의미가 되는데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돌아가신 조상분들 중에서 사막도의 고통에 떨어진 분 그런 분들을 천도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신 모든 조상분들 인연 있는 모든 유중무주 고운들을 다 천도시키는 그런 날로 이제 요즘은 이제 정착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야기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요 어디고 동작구 사당 그 관악구 남현동 쪽에 원각사라는 절에 이제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백중기도 기간이었어요. 이제 2시에 이제 금강경을 독성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뭐 금강경 독성을 마치니까 그때 한 40, 50대 된 그 거사님 한 분하고 초등학교 한 뭐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하고 같이 이제 법당에 들어왔어요. 꼭 참배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머뭇거리면서 저한테 스님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물어보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얼마 전부터 교회에 다닌다 이거죠.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기독교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걱정이 된 거죠. 우리 아버지나 엄마가 이게 지옥 가면 어떨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한테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되는 거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했겠죠. 그래도 아이가 반신반의를 하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해서 이제 법당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아버지가 현명하신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그 아이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불교는 간단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선인 선과 악인 악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100명, 200명 죽인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서 천당 간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문화가 됐는데,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금도 뭐 지금은 그 아이나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뒤에 뭐 인연이 이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인연이라는 게 백중 기도를 통해서 금강경 독송을 할 때 이어진 인연이고, 그것이 이제 그 불교적 가르침으로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나름대로 이어졌으리라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 그 절에 처음 오신 분이 그 큰 절에 가면은 사천왕이 있잖아요. 전학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절에 못 다니겠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백이면 백 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의 업을 지었거든요. 업은 지었으면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그런 그 업력이라는 게 그 무서운 부분들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죠.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백중 뭐 기도든 이제 이 지장 기도든 또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일념을 이루게 된다면은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바는 이제 성취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랬는데 이 티벳 불교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삼보에 기하는 부분들에서 삼보에는 정말 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자비심과 가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가피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이야기죠. 나의 자비심과 공경심과 헌신이 아주 뭐 무한할 정도로 크다면은 큰 만큼 가피와 자비심을 받을 것이고, 중간이면 중간인 만큼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이 그런 헌신과 공경심이 없으면은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믿음과 헌신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되면은 이 일념을 이루게 되고, 일념을 이루게 되면은 그런 어떤 자비와 어떤 그 가피 이런 부분도 이 그 일념에 따라서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백중 기도 기간 또 앞으로 뭐 백중 이제 그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백중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이 그 어떠든 간에 이 불교의 핵심은 일념 공부고 동시에 원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표현을 하죠. 이 백중 기도 기간 동안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표가 내지는 어떤 그 그런 서원을 세워서 이 지장 기도든 마반냐 바라밀 기도든 이 남아미타불 기도든 이렇게 또 지장경이든 뭐 아미타경이든 금강경이든 이 꾸준히라도 이렇게 하루 한 번이라도 이 행해 가는 것들이 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하는 것이 됨과 동시에 나 스스로를 위하고 나 스스로의 마음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이고, 그 이제 삼보에 대한 가피에 대한 의심만 없다라면은, 또 믿음이 온전하다면은, 또 확신에 찬 믿음을 받는다라면은 반드시 일념의 어떤 그런 기도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절에는 없지만은 사찰 같은 데 보면은 감로탱화라고 있습니다. 감로탱화. 이 그 7절에가 쭉 계시고 이 그 제를 올리는 장면, 그리고 밑에는 생활상과 지옥의 장면이 나와 있고 앞에는 그 이 아기를 그려놓은 곳이 있거든요. 아기를 한 구 내지는 두 구 양쪽에 그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아기의 존재라는 것은 인도에서는 우리는 이제 제사를 모시잖아요. 인도에서는 부처님 이전부터 조령제라고 모셨습니다. 조령제는 뭐냐면 조상의 영혼이 항상 굶주리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지내는 방식은 뭐냐면 흐르는 물에다가
이 그 공약문을 떠 보내든지 공약문을 잡고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상의 영혼을 이뤄야 된다. 이런 게 항상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조령제가 부처님이 그 이후에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그 시아귀에 아귀에게 베푸는 모임 이런 의미로 이제 변화가 됐고 그것이 오늘날 천도제로 변화가 된 이런 양태입니다. 그래서 아귀라 생각하면은 육도 윤회하는 아귀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때 감로탱화에 모셔져 있는 아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감로의 법문을 읽어줘서 그 제도해야 될 중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감로탱화입니다. 각 사찰마다 많이 있기도 한데 쭉 거기 이제 한번 가시면서 보면은 참고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회인사도 갔지만은 거기에 명부전이나 뭐 어떤 경우는 보통 명부전에 많이 들어가 있죠. 지장전은 지장보살님을 모신 정각, 시황전은 그 명부시황을 모신 정각, 명부전은 명부세계를 관장하는 분들을 모신 정각. 그래서 유명계 교주인 지장보살님과 각 그 명부시황을 같이 모셔가 있습니다. 그 탱화에 보면은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 한두 군데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 진광대왕, 제2 초광대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은 이 그 탱화 속에 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놨거든요. 어떤 분을 보면은 그 이 끓는 물에다가 혀를 길게 빼가지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려졌는데 거기에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지장보살님이 작게 그려져가 있습니다. 그 탱화 속에.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 가셔서 이 명부전에 시황탱화를 보시면 한번 참고로 쭉 찾아보세요. 뭐 열 분의 시황탱화를 모셨지만은 거기에 반드시 한두 분에는 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장보살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옆에 조용히 이제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감로탱화가 되었던 이 그 시황탱화가 되었던 그 속에 항상 지장보살님과 관련되어서 항상 이제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은 이 대원 본존의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신 큰 보살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기도를 하시다가도 백중 기도 기간 동안만은 또 지장 기도를 겸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일념으로 이 백중 기도를 맞이하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밍.